일단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많은 환자들을 만나는 의료직인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접종을 시작한 상황인데, 일단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중대한 이상 반응은 저희가 어제 270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냥 가벼운 몸살이라든지 발열의 증상들은 뭐 이미 매스컴에 이미 알려져 있고 데이터도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간간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은 뭐잘 대응하고 있고 크게 업무에 공백 없을 정도로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접종이 끝나고 나면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보통 예진 결과에 따라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15분이 이루어지고요. 어떤 특이한 질환염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면 한 2, 30분 정도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로 제가 이제 접종을 했고, 하고 나서 뭐 특별한 뭐 증상이나 열이나 이런 거는 없었고, 약간은 열감이 있었지만 뭐 특별한 그 증상 없이 어제 회의도 많이 했고, 오늘 아침 수술까지 제가 했으니까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잘 접종에는 문제가 없었는 것 같았습니다. 접종을 맞으셨어요. 예.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예. 어떤 분들은 막 조금 아프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무래도 저도 조금 걱정을 했는데 평상시 예방 접종하는 것보다도 덜 아픈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테크닉이 좋아서 그런지. 예. 그 의료인으로서 이번에 이제 백신도 맞고 있는데 어떤 이제 조금 기대에 바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일단 맞고. 제가 면역력이 향상돼서 뭐 항체가 생기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전부 다가 항체가 생겨서 이제 환자 접종해서 자기를 일단은 보호해야지 우리가 이제 더 환자를 더 치료를 간호를 잘할 수 있으니까 아마 다들 선생님들이 빨리 항체 생겨서 좀더 우리 환자를 더좀잘 케어해 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